그러니까 사실은 연산은 수학의 아주 일부인데 수학을 다루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연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산이 싫어지면서 정작 싫어지네. 제일 중요한 수학이 싫어지는. 대기자 TV. 수학학원을 맨 처음부터 다니는 친구들, 수학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학하면 연산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연산으로 시작했다가 뭐 공부 잘하는 경우에는 창의사고력도 다녔다가 교과학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연산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네. 연산은 초등 저학년 때 끝내야 이후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연산에 네. 대한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연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산 때문에 수학을 망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렇게 연산 때문에 망가져서 오는 애들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게 왜 안타깝냐면 걔네들이 연산을 그렇게 때려잡지만 않았어도 수학을 훨씬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학적 창의력이나 그 포텐셜,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았던 그 능력치가 높았던 아이들인데 그 연산을 잘못 때려잡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수학에서 완전히 정이 떨어진. 그러니까 사실은 연산은 수학의 아주 일부인데 예 수학을 다루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연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산이 싫어지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수학이 싫어지는. 예, 그래서 사실은 수학에 등을 돌린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연산을 잡겠다고 달려든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예. 연산은 대부분 초등 저학년 때 수학을 익히면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싫어지면 그냥 평생 싫어지죠. 당연하죠. 사실 초등학교는 가감승제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메인이고. 그럼 가감승제는 뭐냐? 결국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규칙을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사용하냐보다 더 혹독한 수준을 원해요. 그 제가 말하는 혹독한 수준이라는 건 거의 인간이 달성하기 힘든 수준. 무슨 뜻이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연산하면 그런 강박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문제는 식을 다 세웠는데 애가 연산에서 틀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어머님은 화나시죠? 원리는 다 아는데 연산에서 틀려? 이 밥통. 이 한심한 녀석. 화가 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 지금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를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 기계는 실수를 안 하죠. 계산기는 실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계산기에 찍는 손에서 실수를 하는 거지. 예, 정확하게 버튼을 누른다면 계산기는 실수 안 해요. 아이를 계산기화 하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예요.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스투피드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을 계산기로 만들어야 되죠? 계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아이한테 편안하게 연산을 접하게 해줘야지. 너 연산 실수하면 죽어. 너 만점에서 지금 연산 실수 때문에 두 개 틀렸어. 넌 오늘부터 그 연산만 막 무식하게 많이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거 애들한테 딱 주면 애들이 그냥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거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거 풀어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너무 괴로워. 아니 네. 진짜 뭐 똑같은 내용이야 다. 근데 숫자만 계속 바꿔서 계속 연습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애가 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정신이 몽롱해져.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어머님들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연산 실수를 하는 걸 그냥 놔두면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갈까 봐 이걸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잡고 또 잡고 또 잡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아이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누가 더 덜렁댈까요? 아무래도. 그냥 연령으로 봤을 때. 초등이겠죠? 당연하죠. 예. 천둥 벌거숭이잖아요. 예. 저도 지금 초등 아이가 있는데 예. 천둥 벌거숭이에요. 뭔 말을 해도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초등 저학년은 단어 뜻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걔네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이 아이가 연산 연습을 덜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서 자체가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습으로 고친다고요. 그래서 고쳐지는 건 없고 결국 애가 어떻게 되냐? 수학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연산을 잘하는 수학 바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연산을 잘하는 수학 바보. 예. 네. 수학이 싫어지니까. 너무 괴롭거든. 수학을 연산으로만 생각을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연산은 수학이 아니거든요. 연산은 수학의 부분집합인 거지. 예. 그래서 연산을 잘하는 수학 바보 아니면 연산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수학 바보가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얘를 어렸을 때 수학 연산을 잡겠다고 그렇게 목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연산 실수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연산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수학 문제를 푸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만약에 이 아이가 식을 잘 세웠다면 그런데 연산에서 틀렸다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은 너무 완벽해. 근데 맨 마지막에 2 더하기 3을 4라고 썼어. 아이 미친놈이지. 2 더하기 4를 4라고 쓰면 어떻게 2 더하기 3이 오지? 그러면 엄마는 안타까운 마음에 너는 화를 내죠. 그게 아닌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2 더하기 3을 4라고 쓴 거는 아쉽지만. 다 아쉽지만 그 풀이 과정을 다 맞춘 거잖아. 잘했다. 풀이 과정에 포커스를 둬. 그럼요. 예. 그리고 야 연산 실수는 내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수학 진짜 잘하는 원장이 있는데 김필립 원장이라고. 야 그분도 어렸을 때 연산 실수 엄청 했대더라. 아 그러셨어요? 아 했죠. 예. 저는 검산으로 다 잡았어요. 연산은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잘못된 목표야.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인간을 기계로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되 검산으로 잡자. 이렇게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검산하는 연습을 시켜줘요. 검산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이득이 생겨. 왜? 아이한테 검산을 자꾸 하게 하면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왜냐면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자꾸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을 궁리하게 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아이를 북돋아 줘야 돼. 그러니까 연산 실수한 거는 야단치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식을 세웠고 더군다나 그 식이 굉장히 쇼컷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식을 세웠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풍 칭찬을 해 줘야 돼. 그러면 아이가 시간을 줄이는 재미가 생기고요. 줄이면 줄일수록 검사를 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수를 줄이겠어요. 당연히 줄죠. 네.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범하는 거에 누구에게도 죄스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실수까지도 할 수 있지. 왜? 나는 어차피 로봇가 아닌데 내가 무슨 네. 계산기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목표는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아이를 계산기로 만들자예요. 네. 그건 처음부터 될 수 없는 목표예요. 인간은 계산기가 아니거든. 30문제 푸는데 아니 2 더하기 3을 4라고 할 수 있지. 한 문제 두 문제 안 하면 그건 또 인간적인 미가 없죠. 할 수 있어. 대신에 풀이 과정이 정확하다면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화가 나는 거야. 빨리 만점을 받고 싶은데. 그렇죠.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만점 서울대에 반영을 안 해줘. 왜 초등학교 때 만점에 목을 여기서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아이를 그렇게 접근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 생겨요.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가 돼. 왜? 실수를 하면 그것 때문에 연산 폭격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산을 통해서 문제를 자꾸 잡아내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점점 만점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가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익이 얘가 수학을 되게 재밌어 해요.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얘기 중에 개통수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수학 교과 학습에 대해서 개통수학은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그 개통수학은 그냥 제가 그냥 딱 그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뭔가 개통, 뭔가 연결됐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예. 딱 중학교 과정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몰라요. 고등학교 수학을 개통수학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중등만 개통수학으로 합니다. 그리고 초등도 개통수학으로 안 해요. 이유가 예. 있나요?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중학교가 유난히 대수와 기하가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대수, 2학년 1학기도 대수 파트 주로. 그래서 3학년 1학기도 대수 파트고 하필이면 2학기는 다 도형, 입체도형,
뭐 닮음, 예, 삼각비 이런 걸로 2학기가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학기에는 주로 대수를 다루고 예. 2학기 때는 기하를 다루는 거죠. 그게 아주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 그게 좀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게 중학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중학과정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개통수학은 하지 마라.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가감승제를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뭐 도형 나와봤자 돌리기, 접기, 어? 대칭이동 정도 나오고 예, 뭐 삼각형, 사각형 뭐 그리는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본격적인 도형을 생각하는 그리고 도형으로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등부터 등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 하필이면 중등 과정이 1학기 과정은 다 대수 쪽이고 2학기 과정은 다 기하 쪽이니까 야 이거를 쪼개서 그냥 기하 쪽으로 1-1, 2-1, 3-1을 쫙 하고 가면 가르치고 그리고 기하는 1-2, 2-2, 3-1을 쫙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누군가가 생각한 거죠. 저는 그 누군가를 제가 지금 찾을 수 있다면 가서 좀 때려주고 싶어요. 네. 예. 왜냐하면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뭐냐면 개통수학이 100이면 100 다 나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 나쁘고 100%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단점이 많을 수도 있고 개통수학도 마찬가지예요. 100% 악 이게 아니라 개통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나 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말하는 거는 개통수학의 장점까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장점은 뭐 빨리 할 수 있다. 뭐 쇼컷을 조금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그 장점에 비해 그 장점이 1이라면 단점이 90이 넘어. 그 단점이 뭐냐? 아이가 수학을 대할 때 머릿속서부터 그러니까 진입 순간부터 대수와 기하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대수와 기하가 머릿속에서 분리가 된 아이가 돼.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해. 그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이가 딱 이런 중학교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아, 얘는요. 대수는 좀 잘하는데 얘는 기하를 잘 못해요. 예, 예, 그런 경우 많은 거 많죠. 예.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기하 문제를 풀려면 그 안에 대수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 분리해서 생각한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개통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예. 분리됐어도. 왜? 대부분 분리가 돼 있으니까 과정상. 고등학교 가면 이게 다 짬뽕이 돼버려.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는요. 아예 기하와 대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고등학교 이과 선택 과목 중에 기하와 벡터라는 예.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하와 벡터에서만 기하를 배우고 나머지 모두가 기하를 안 배워요? 고등수학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하라는 제목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노가 들어가 있어. 그걸 중학교 때 편의상 그냥 잠깐 나눠놓은 건데 그걸 나눠놨어도 교육과정상 1-1을 배우면 1-1을 배우도록 순서를 만들어놨잖아. 대수를 배우고 곧바로 기하를 배우고 또다시 대수를 배우고 기하를 배우면서 대수와 기하를 크로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통합하고 융합해서 생각하라고 한 건데 그런 거를 분리시키는 거야. 기하를 대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하면 고등과정 가면 그게 다 녹아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고등과정 1학년 1학기 수학상 보면 그 안에 도형의 이동, 원의 방정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다 기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안에 대수적으로 다 접근을 해. 그러니까 모양은 원인데 그거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대수적으로 표현한다고. 따라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수학을 할 때 대수와 기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네. 그래서 대수를 기하적으로, 기하를 대수적으로 그렇게 마크로스로 융합, 종합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 중학교 때 그걸 하라고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을 지네 마음대로 잘라서 대수만 쫙 가르치고 기하만 쫙 가르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 대수하고 기하가 융합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개통수학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자고 권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이런 논리로 이 얘기를 옹호합니다.
뭐냐면 좋아. 그럼 당신 말이 맞아. 진도를 나갈 때는 크로스로 나가. 왜? 교육과정이 크로스로 돼 있으니까. 좋다. 거기까지 인정하겠다. 그러나 다 끝내고 나서 한번 훑어볼 때 그때는 왜 대수끼리 쫙 훑어보고 기하끼리 쫙 훑어보는 게 왜 안 돼? 야, 훑어볼 때는 개통수학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왜? 시간도 빠르고? 그분들의 논리인데 제가 여기서 바로 그 논리가 왜 거짓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로스로 해서 다 끝났죠? 중학수학이. 그러면 더더욱 전체를 훑어볼 때는 섞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시험이 대수만 따로 보는 시험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없죠? 통합해서 나오죠. 그죠? 예, 내신도 예. 수능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저는 학부모님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자 뵙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번을 기억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장시간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대기자 TV